오늘은 7전8기의 은혜의 저자로 30개 기업을 거느리던 기업 총수 지내시다가 부도가 나서 기도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60이 넘어서도 택시 운전하면서도 전도를 하시고 또 브리테니카 서적 판매왕이 되면서도 전도하고 계셔서 지금은 더 좋은 비전 기업 대표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5대양 6대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계신 신섭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장로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 보통 그 7전8기의 사나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전8기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스트셀러, 스타디셀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은 막대기입니다. 아주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량품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회적으로 창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장로님 이번에 여기 김요한 목사께서 심호하시는 올림픽길에 있는 세계 아가파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시듯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26일 날 왔어요. 27일부터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곳 한 곳을 위해서 왔는데 시즌이 아주 그때를 맞춰서 와서 귀국 비행기가 22일자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스케줄이 일부 차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장로님은 7.8기 인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어느 교회였던가요? 예, 우선은 이번에 아가페 교회에서 4일로 약정이 돼서 그 기간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와 같은 성도들, 목사님이 그 뜻을 따라서 하루를 연장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틀을 연장해서 평신도로 40년 역사에 한 번도 다녀선 적이 없는 그 교회에 제가 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하루가 아닌 4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을 집회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어저께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거기 힘이라고 하는 다그로스 김이 하는 남가주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곳 바로 CHTV 크리스천 헤랄드 TV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어서 집회가 5일날 금요일날은 한인침례교회 그리고 7일날 주일날은 찬양교회 김성대 목사님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은 저쪽에 있는 은혜로 교회 김경환 목사님, 김경환 목사님이죠. 그리고 17일 날 수요일 날은 벨리에 있는 만남의 교회 그곳에 이정현 목사님. 예. 현재는 그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아마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12일 이후부터는 21일까지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예.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우리 신섭 장로님 하면은 7.8기로 모르신 분이 없는데 정말 그야말로 유럽이라든지 5대양 6대주에서 전부 다 다녀가셨는데 지금까지 대강 대략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숫자로는 제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네. 미국 집회를 뉴욕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 뉴저지, 와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먼드, 애틀랜타, 아우거스타,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타쿠마, 휘드로일, 벨뷰까지 미국 집회를 했고요. 네. 캐나다, 에드먼턴, 캘거리, 캐러나, 번연, 빅토리아, 밴쿠버, 토론토까지 캐나다를 했고요. 중국 용정, 연변, 연길, 하북성, 베이징, 상하이, 산동성, 연태, 위에, 청도, 심양, 천진, 석가장 그리고 상해를 비롯해서 북경까지 많은 교회를 일본도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사이다마, 고요바라, 태국도 방콕, 치앙마이, 촌뿌리 작년도에는 또한 유럽의 크리스천 신문사 이창배 목사님이 너무 스케줄이 짜니까 3년 동안 부탁했다가 그 할 수 없이 제가 가기로 했지요. 그래서 이태리 밀라노에서 목회자 세미나 4박 5일 하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3박 4일 은혜 한인교회 양창모 목사님 교회에서 평신도 부흥회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헝가리 부다페스트 또한
뭐 많은 그 벨기에 브뤼셀 안트워크를 비롯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비롯해서 그 많은 그 외의 교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야말로 오대양 육대주군요. 예, 그거가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이런 집회 있으면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 42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30개 회사를 갖고 있던 그 시절이 나한테는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영주 기도원에서의 그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든 지체부자와 정신파괴아가 말만 서번트 하는데 정말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받들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인간 이하의 모습에서 병수발 그리고 똥오줌 그런 받아내는 일, 그리고 병 케어하는 일, 그러면서 내가 힐링이 돼서 내 아픔을 씻고 앞으로 인생을 바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3년 반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사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신섭 장로는 없었을 것이고, 바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 같은 불량품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잡아주시면 온전하게 새로 거듭나게 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그 젊은이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드림을 줄 수 있는, 환상을 줄 수 있는, 바로 컬리지 용기 있는 정말 챌린지 스피릿,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스피릿 정신과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셀프 이미지 하나님 형상 닮은 나 셀프 컨피던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패션 그런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일반인들의 그 열정보다 더 뜨겁다고 하는 엔터주와 지금 성령 충만한 열정이 하나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가장 인상이 남는 교회요, 저는 그 큰 대형 교회보다는 아픔에 진짜 예수가 꼭 필요한 그런 홈리스들, 지체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낙도와 같은 농어촌에 그 어려운 교회를 자비량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하나 남습니다. 네. 목포 앞바다에 있는, 완도 앞바다에 있는 그 거기는 교인이 3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이곳이 내가 필요한 곳이구나.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교회보다는 역경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이 부흥 발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국민일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잘 보는데 국민일보하고 예, 두란노에서 보면은 가장 초청하고 싶은 평신도 강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 부흥에도 많지만은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간증 집회는 훨씬 은혜가 있다고 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장로님 간증집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은 금자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평신도로 아주 불량무식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야말로 평신도로서의 보는 눈으로 안 믿는 사람한테는, 또한 믿는 사람 초신자한테는, 성도들 간에는,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엎어진 사람은 다시 어떻게 털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의 그 모든 모습을 한 보통 3박 4일에서 4박 5일 풀타임 하면 12시간을 1시간 반짜리로 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 평신도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 그리고 서번트로서의 청지기로서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중에는 쌈꾼도 있고 말꾼도 있는데 참 일꾼들이 해야 될 직분과 정신 자세를 제가 다니면서 목회자로서는 그 이야기 하기 껄끄럽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난 후에 장로님을 초청하고 싶은 교회는 어디로 연락하면 됐습니까? 연락처, 제가 스마트폰은 010-8294-6614 지만 이거 차단시켰기 때문에 예. 아마 목사님 전화나 이곳으로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하면은 예. shinshup@한메일로 하면 제가 매일 봅니다. 페이스북도 거의 한 다섯 계정을 해서 한 계정당 5천이니까 한 2만 5천 명. 제가 목사님 아는 분만도
만 몇천 명 정도가 될 정도니까요. 페이스북 친구 하시고요. 제 전화번호 갖고 카카오톡 하시면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울러서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선 당분간 지금 저게 8월 22일까지라 했죠? 예, 21일까지 하고 예, 22일까지, 22일날 예, 출발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저희들 자막으로 장로님 다시 연락하고 핸드폰 이메일 전화번호 알리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역경에 처해 있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든 사람들한테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생각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가운데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7절처럼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역경과 환난 속에서 틀림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가진 것이 열정 패션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만이 가진 특성 중에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세계가 창조경제합니다. 한국도 창조경제하기 때문에 바로 열정과 그런 창의력은 영국의 유명한 비전 강의를 하는 해멜 교수 같은 한 시간 강의했을 때 1억을 받는 그리고 경제의 대가라는 피터 드레가 같은 그런 교수도 사람만이 가진 열정과 패션 바로 셀시우스 리비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삼성전자가 랭킹 1위입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 3등은 SK, 4등은 검찰, 5등은 헌법재판소, 6등은 청와대인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런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로 패션을 가지고 우리는 3H로 성공해야 됩니다. 헐리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 영이 잘되는 것 헐리라이프 혼이 잘되는 것은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헬스라이프 육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공 3C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는 성공했다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전 미친 사람입니다. 26살에 상과대학 나오고 선생 집어치고 우리 동생 넷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어머니 병 수발하면서 그 아이들 대학 졸업 그 여기들 시키면 그 각봉 박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업해야 되겠다 서울 종로가에서 니아카 배달부 자전거 배달부로 시작해서 30개 회사를 이뤘던 사람 다시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42살에 그리고 나이 50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존심 체면 의신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 것이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대형 백화사전 외판원이었습니다. 300등까지 시카고에 초청한다는데 1등한테는 바로 다른 사람들은 300명은 일주일인데 1등은 한 달 동안 제가 하겠다니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크레이지 미치는 것은 정신 이상이 아니라 정말 메스터가 되는 겁니다. 더 나가면 전문가를 떠나서 미셔널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크레이지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하는 것쯤 세리시스 리비트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3C는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잘못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장되고 회장되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갖는 환상을 갖는 그런 리더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축복이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는 제가 힘이 납니다. 예, 예, 정말 참 장로님 여러 가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들에게 남과진 우리 한인들에게 들려 싶은 이런 말씀 한 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네거티브 멘탈 애티튜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 소화병적,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어저께 그렇게 문병 같은 젊은이가 소망하는 것이 투모로 내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숨 쉬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씽킹 생각을 바꾸면 액션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런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 액션이 habit 관습 습관이 되고 그 습관 관습이 정말 좋은 품성이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닮아서 내 thinking 생각 하나 바꿨더니 내 인생 라이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날 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세월
예비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감사한 일만 돌아오니까 즉 각박한 이 경제 또한 이 정세 모든 가운데서도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서 본인이 주일 성수하고 주일 학교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들로 성장시키려면 우리 아이들 이곳저곳 그곳 그리고 이곳저곳에 다 터졌던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브리테니카 세계 판매왕이 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시간에 초청이 돼서 그야말로 빅뉴스가 돼서 스카우트 하는데 인간사관학교라는 셀수의 기재라고 하는 브리테니카 이사들 10명을 데리고 제가 치프가 돼서 두산그룹 동아프라임의 창설본부장 동양전자 사장 한미약품 사장 일양약품 사장으로 마이다스엔 황금알을 낳는 거의 나는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정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크리스찬으로 축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전8기란 말씀이 딱 맞는 7전8기의 은혜의 저자이신 우리 신섭 장로님을 모시고 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해서 귀한 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